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포항입니다. 태풍 고니가 북상하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해안가에는 매우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곳 영일대 해수욕장의 빗줄기와 비바람은 조금 수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안가에는 높은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현재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 최대 초속 25m가 넘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83.7, 경주 88, 울진 98.5, 울릉도 71.5mm의 비가 내렸고 내일까지 최고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항과 구룡포항 등에는 어선 1,500여 척이 대피해 있고 여객선 운항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태풍 고니는 현재 울릉도와 독도 인근 해상을 통과하고 있어서 섬 주민들은 걱정 속에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해안에는 태풍이 물러간 뒤에도 모레까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칠 것으로 보여 방파제나 해안도로 인근 바닷가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에서도 가정집 지붕이 날아가고 가로수가 넘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폭우로 산골마을 도로가 침수돼 30여 가구가 고립됐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시가지의 큰 가로수가 뿌리째 뽑혀 맥없이 넘어졌습니다. 순간초속 16m의 강풍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삼각 건물의 플라스틱 지붕도 절반쯤 날아가 버렸고 전선도 떨어져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순간적인 돌풍이 얼마나 센지 지붕이 탈락해서 바깥쪽으로 지금 뭐 날아갈 그런 상황인데. 가정집의 지붕 한쪽도 바람에 날려 찢겨졌습니다. 태풍에 놀란 70대 노인은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강풍으로 지붕이 날아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놓았습니다. 폭우로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포항시 죽장면 상옥리와 하옥리를 연결하는 세월교가 침수됐습니다. 주민 30여 가구가 고립되고 학생들은 등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안에는 30여 가구가 지금 주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학생들이 학교도 못 가고. 삼각 건물의 간판도 떨어지거나 파손됐고 수확을 앞둔 사과도 일부 떨어지는 등 강풍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여 주민들은 안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제15호 태풍 고니가 북상하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은 직접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강풍과 폭우 때문에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지역은 오늘 밤까지가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친 하루였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은 직접 영향권 안에 들었는데요. 오늘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80mm 내외의 폭우가 쏟아졌고요. 파도의 높이는 8m로 매우 높게 일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오늘 밤까지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태풍이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면서 우리 지역에 바짝 다가와 있는데요. 초기에 예상했던 진로보다 동해상 쪽으로 치우치기는 했지만 곧 울릉도와 독도를 전면 통과 하겠습니다. 현재 태풍 고니는 소형 태풍으로 세력이 다소 약해진 모습입니다. 중심 기압이 975헥토파스칼이고요. 최대 풍속은 초속 32m인데요. 내일 새벽에 태풍의 강도가 조금 더 줄어들 전망이지만 우리 지역은 긴장을 늦출 수가 없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내리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최고 20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전에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에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거센 바람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9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보일 텐데요. 모쪼록 큰 피해가 없게 실시간 기상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강하게 확산되던 적조가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다소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포항과 경주에 적조 경보,
영덕과 울진에는 적조주의보가 그대로 내려져 있지만 적조 생물수는 20에서 150개체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고밀도의 적조가 연안 쪽으로 밀려들 수 있다며 양식장에선 태풍이 완전히 통과하기 전까지 계속 대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는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오늘 하루 엑스포 공원을 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크로드 경주 2015 프로그램인 전북의 날 행사를 비롯해 각종 공연과 전시 등이 일시 중단됐고 주재관과 그랜드 바자르 등 모든 시설물이 임시로 문을 닫았습니다. 한편 경주 하이코에서 열린 이영희 패션쇼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수명이 끝난 월성원전 1호기의 재가동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경주시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524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론 수렴도 없이 경주시가 독단적으로 지원금 사용 계획을 수립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명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명이 다한 월성원전 1호기의 재가동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한수원은 경주시에 524억 원을 지원하기로 지난 6월 합의했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쓸 건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경주시가 벌써 독단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노인복지회관, 국립국악원 분원 부지 매입,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 도로 확장공사 등 건당 50억에서 많게는 100억 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의회와의 사전협의나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불과 2개월 정도 지나 사업을 결정해 졸속 계획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경주 시민들의 안전을 답보로 해서 받은 돈 아니겠습니까?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작성해서 저희들 의회에 들고 와야 되지 않는가. 특히 계획 중인 대다수의 사업이 천편일률적인 선심성 사업이나 일반 회계로 시행해야 될 도로 개설 등의 사업이어서 원전 지원금의 사용처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과 취지와 달리 여론 수렴 없이 단기 소관 사업이나 선심 사업으로 낭비되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외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정수성 국회의원조차 국비로 사업이 가능한 곳에 원전 지원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냐며 일부 사업 계획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최근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시급한 현안 사업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했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간담회를 통해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의 진정한 주인인 시민들이 과연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경주시의 보다 낮은 자세가 이제는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오늘 도청 강당에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예산 확보에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경상북도는 포항 삼척 간 동해 중부선 철도 부설에 6,500억 원과 상주 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에 2,400여억 원 등 모두 27개 사업에 국비 2조 8천여억 원을 건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와 별도로 신라왕궁 복원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원전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의 경북 동해안 설립을 위한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도 토탈 공공 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로 포항과 경주, 영덕 등 5개 시군 8개 사업을 선정해 시군과 함께 5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남구 상대로에 벤치와 쉼터를 조성해 젊음과 개성이 넘치는 문화거리를 만들기로 했고 경주시는 노서동과 황상동 학교 주변의 유해 환경을 개선하며 영덕구는 영해면에 녹색거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시군은 특히 지역 주민과 논의해서 추진할 사업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플랜텍이 5메가와트급 연구용 원자로에 원자로 집합체를 국내 처음으로 제작해 요르단에 수출했습니다. 포스코 플랜텍은 특히 원자로 구조물을 비롯해 제어봉 구동장치 등 연구로 핵심 설비의 설계와 제작, 검증을 수행해 원자로 집합체의 국산화율을 95%까지 끌어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는 중소형 규모의 원자력 시장 규모를 오는 2050년까지 500에서 1000기로 예측하고 있어 수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경상북도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추석 운전자금 2,77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융자 한도는 매출 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 원까지지만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 경상북도가 지정한 우대업체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약정 상환으로 시중 금융기관 대출 이자의 3에서 5%를 1년간 도와 시군이 보전하는데 신청은 다음 달 8일까지 해당 시군 중소기업 지원부서에 하면 됩니다. 포스텍 창의 IT 융합공학과는 컨퍼런스홀에서 제3회 게임잼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 게임잼에는 포스텍과 서울대, 네덜란드 유트레흐트 대학 등 8개 대학 12개 팀이 참가해 내일까지 48시간 동안 실제 게임 창작 실력을 겨룹니다. 올해 최종 우승팀은 다음 달 말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게임쇼 전시행사의 제작 및 여행 경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대구와 괌을 잇는 정기 노선이 10월부터 운항됩니다. 저비용 항공사 티웨이는 10월 1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일요일 3회 대구에서 출발해 오사카를 거쳐 괌으로 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포항의 미신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